이곳은 선우가 노래하는 발달장애인 합창단. 우리 징가 징가 징 한번 해볼까? 다시 징가 징가 징 징가 징가 징 징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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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 이건 목소리로 하는 거고 징가 징가 징 징가 징가 징 징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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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잘했어 아 선우 너무 잘했어 우리 호흡 한번 하자 호흡 선생님 나 자 노래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사랑하는 마음입니다. 그런데 다들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선우 혼자만 서 있습니다. 연습하는 내내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모습인데요. 잘 돼야지 노래를 깊게 할 수 있는데 저는 호흡하는 게 선우한테는 신체적 조건에 안 맞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터득을 한 거죠 서서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앉은 자세로는 폐가 눌려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 힘들었던 선우가 자신의 꿈을 위해 찾아낸 최선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엄마도 함께 선 채 두 시간이 지납니다. 선우, 아들, 빨리 나와 운동할 시간. 매일 저녁, 벌써 10여 년을 이어온 선우의 재활운동 시간입니다. 편안한 꼴을 못 봐, 우리 아들. 아이고. 그래. 자. 앞으로도 오른발도 그렇지 7시까지 잘해야 지금? 아니 안 잘해 선우는 운동을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 돼 안 하면 알지 응. 또 휠체어 타면 노래도 못 하잖아 응. 휠체어 타올 수는 없어 그치? 응. 하루라도 재활운동을 놔버리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근육들. 그 고통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순 없습니다. 등 전체에 철심을 박았던 작은 몸. 대신 아파줄 수 없어 눈물만 흘렸습니다. 소리야 안 내고 울려고 그랬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. 그러니까 아이가 제 목소리를 들었나 봐요. 이제 마취가 조금 깨어나고 있어요. 근데 말을 못 하더라고. 추워서 막 계속 달아나 떠는데 저를 위로를 하는 거야. 엄마 울지 마. 괜찮았는데 그 말을 하는 거야. 이게 정말. 선우를 살린 건 엄마였지만 선우가 있어 엄마도 살았습니다. 너무 사랑해서 이 시간도 지나갑니다. 자, 다른 데 봐, 선우야. 힘드니까 다른 거 보고 잊어버리고 있어. 호흡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지? 먼저 풀어봐 하고 머리에서 시간지 어깨도 같이 가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아니야, 넘어져. 알았어. 사실 좀 해줄 때마다 마음은 아프죠. 근데 어쩔 수 없잖아.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계속 그냥 채찍질하고 있어요, 전. 조심. 천천히 다리 접힐 수 있어, 절여서. 여기 앉아, 신발 벗어, 그리고. 누워, 살살. 자,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세요. 아팠던 다리만큼이나 아렸던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?